안녕하세요, 친구. 가수 이찬원의 최신 소식과 정보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내부 정보입니다.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하세요. 이찬원은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을 위해 신곡을 공개할 예정인가? 이찬원의 코로나19 치료의 일기에서 그는 의사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찬원은 저를 노래로 도와주신 모든 의사들과 의사들에게 감사하고 싶어요. 뮤지션들의 소식통에 따르면 다음 달 찬원이 발매할 예정이다. 뮤지션들에 따르면 이것은 매우 인본주의적인 노래입니다. 이찬원은 전국의 모든 환자를 대신해 의사들에게 감사하고 싶다. 격퇴를 시도한 의사와 의사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코로나19 찬원의 신곡은 코비드-19 예방 및 반발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격려와 지원의 귀중한 원천입니다. 이찬원은 어려운 상황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기부하기 위해 모두와 함께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로 뜨거운 소식입니다. 미스터 트롯 효과 이찬원 유튜브 X 인스타의 인기. 미스터 트롯 이찬원 유튜브 채널 인기가 급속도로 치솟고 있다. 지난 1일 이찬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찬원 유튜브 시작합니다. 깜짝 콘서트 공약 대공개 라는 영상을 게재하며 유튜브 채널을 전격 오픈했다. 앞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진익영웅 등이 현재 유튜브 채널에서 인기를 끌며 순항하는 바 못지않은 인기 스타 이찬원 역시 최근 유튜브 채널을 오픈한 것이다. 이찬원은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소통을 하고 싶어서 오픈을 하게 됐다며 평소 피아노, 기타, 노래 등을 즐기고 운동하는 모습 등 일상을 공개할 것이라 예고했다. 유튜브 채널 개설 당일 구독자 수 10만 명을 넘긴 그다. 현재 이찬원 유튜브 채널은 개설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 구독자 수 20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앞서 이찬원은 지난 25일 인스타그램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 크리스마스 집콕 상황을 전하며 팬들과 소통하기도 했다. 인스타 역시 높은 팔로워 수, 방문자 수를 자랑한다.